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서 오셨어요? 근데 지금 일색이나 이렇게 지금 이렇게 기운을 봐서 네. 몸이 건강이 좀 안 좋아 보여요. 예. 그래서 간, 심장 이런 이쪽이 중요 부분이거든. 여기가 간이 있나 폐가 있나 여기가 좀 답답하고 네. 이러면서 쉽게 말해서 면역력 저하증처럼 기운이 없고 예. 몸이 딸리고 예. 막 축축 처지고 막 예. 이러지 않으세요? 간이 안 좋다고 간암을 진단받았죠. 그래서 좀 심각한 것 같아요. 혈색도 그렇고. 30대에 이제 간암이 걸려서 좋다는 약은 여기지 사방팔방으로 민간요법? 예. 지인이 이렇게 소개해서 뱀탕도 좋다고 해서 먹어보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또 이제 개고기를 꾸준히 먹어보라. 그래서 이제 개고기를 뭐 매주 먹다시피 계속 쭉 먹었죠. 아, 보양식으로? 예. 그게 먹은 게 약 한 10년 가까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서서히 내가 느낌에 건강이 회복되는 것 같아요, 또. 정신적인으로 의지를 했구나. 아, 예. 그래서 오늘 갑자기 한 3년 전부터인가? 재발이 된 거예요? 병원 측에서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또 이제 전에 보시탕을 먹은 경험이 있고 그걸로 위험이 있어서 다시 또 이제 보시탕을 먹게 됐어요.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68이에요. 68. 예. 몇 월 며칠이에요? 지금 사실은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어요. 갔다가 조상이 돌봤는지 아니면 뭐가 돌봐도 돌봐서 다시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네. 우리가 소, 개, 사람 네. 똑같은 삼신을 갖고 있어요. 아, 네, 삼신은 뭐냐면은 점재를 해줘야만이 생명을 탄생하는 삼신이 있단 말이에요. 아, 이렇게 그게 똑같은 개하고 소하고 사람은 삼신 주력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정을 많이 타는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초상집에 갔다 와서 애를 낳는데 젖이 말라버리거든요. 이러듯이 개나 소에도 부정이 들면 새끼를 못 낳거나 새끼가 죽거나 이렇게 이 삼신이 같은 줄이기 때문에 부정하고 용종한 게 많아서 지인이 그게 먹으면 좋다를 해서 이거 드셨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문가 입장으로 축생의 벌전이라고 그래요. 이게 아주 몸에 좋다는 것은 자연에 몸에 좋다는 거 싹쓸이 우리 최신은 대주가 잡아서 드신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저의 특징은 그래요. 본인이 상문이 뭐냐면은 집안에 죽고 또 죽고 이렇게 사람이 돌아가신 지가 복을 입은 지가 얼마 안 되는 그 기운이 꽉 들어있어요. 혹시 집안에 이렇게 누가 돌아가시고 또 돌아가시고 최근에 좀 장모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집안에 이렇게 보면 1년에 한 두 번 정도 그게 66살부터 그래서 60살부터 내가 병에게 오면서 그 주주상이라고 그래요 그걸. 네. 그래서 지금 뭐 최근에 이제 장모님 돌아가시고 또 이제 그 몇 년 전에도 장인 돌아가시고 또 먼 친척까지 최근에 3년에 걸쳐서 그렇게 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주주상이 난 거예요. 네. 다 참석하셨죠? 예, 네, 참석했죠. 아마 집안이니까. 네. 가면은 다른 사람들은 괜찮지만 나는 사문에 주당을 입어요. 주당을 입어서 아팠던 게 도지거나 네. 이게 진짜 어떤 사람은 봉사도 되고 어떤 사람은 안진뱅이도 되고 여러 가지 형상으로 나타나는데 이럴 때는 약이 무약이 돼요. 지사장님 윗대로 보면은 이 암병이 없단 말이에요. 누가 암으로 간 사람이 있어요? 네, 없어요. 위에, 제 위에는 없어요. 없어요. 이건 내력병이 아니에요. 이렇게 조상으로 내려오는 내력병이 아닌데 이게 쉽게 말해서 선산이 있었어요. 선산이. 네, 선산이 있어요. 선산이 있어서 5대 봉사부터 서열로 진짜 동마르고 예바르게 묘가 잘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집안이 원래 이렇게 그 돈보다는 명예를 중요하시는 집이고 글을 많이 했던 학자가 네, 좀 선비 이제 조금 네, 선비인 네. 사람. 네, 할아버지 때에서. 내 할아버지, 아버지가 아니고 할아버지 때에서 선산이 없어졌던지 산을 다 없애버렸던지 주변에 개발을 한다고 그 주변에 종친 산을 일부 이렇게
뭘 훼손됐다고 그럴까 뭔가 그런 것은 내가 기억나요. 지금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그때 할머님에도 없은 걸로 내가 기억나요. 지금 도 만지고 산도 만지고. 예, 예. 그렇게 한 들음부터 이 최신애가 없는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이렇게 단명도 단명살로도 이렇게 남자들을 특히 여자보다는 예. 남자들을 앞세우는 이런 우환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지금 수사장님 뭐 어떻게 났을까요? 우리가 암을 없앤다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돗줄로 아무리 좋은 기로 암을 사그라뜨린다 그러면 우리가 네. 연구 대상이잖아요. 그건 아니고 의사 선생님들이 처방을 하거나 시술을 하거나 수술을 하거나 이게 효험 있고 빨리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합병증에 종합병이 안 생기도록 그런 기운을 해주는 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아. 그랬는데 이런 쪽으로 또 생각을 해도 안 되는데 지금부터는 끊으셔야 돼. 안 돼. 벌을 업장을 계속 벌전을 지면 안 되는 거고 업을 지지 마세요. 네, 네. 내 몸을 위해서 산 네. 생명을 죽이지 마세요. 네, 네. 첫째는 제가 말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 같은 사람을 찾아가서 전문적으로 좀 풀고 나서 병원에 치료를 받아야 돼. 1차적으로 일단 이게 1차적으로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병원에 지시대로 선생님 말씀대로만 따르신다면 괜찮아요. 알았죠? 뭔가 내 나름대로 이제 이게 또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가짐이 되겠네요. 네네. 네네. 꼭 지키셔야 돼요. 네네. 수고하셨어요. 네네. 네네. 오늘의 공수 한마디를 할게요. 제가 무슨 음식을 먹는다든지 뭐를 실행할 때 마음에서 찝찝한 것은 부정이 있다는 거야.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내 마음에서 좀 부담 가거나 찝찝하거나 그러면은 개운하지 않는 것은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